안녕하십니까, 백근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요겁니다. 전에 신형 세인트 로렌스가 나왔었죠. 이번에는 특세로입니다. 자, 아이템을 빌려주신 우리 시청자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자, 자 배수 펌프 나왔네요. 자, 세인트 로렌스. 이번에 신형이 아니라 특제 세인트 로렌스고요. 성능을 보자면, 자, 기본 뇌파 15, 기본 선의 13, 장갑 41에 세로도 가로도시 237, 275네요. 예, 일단 기본 성능 자체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인데, 맥스치를 찍었을 때 36, 맥스치를 찍었을 때 35, 맥스를 찍으면 385, 맥스를 찍으면 347, 맥스를 찍으면 1440 정도 나오겠네요. 장갑치는 62 정도. 일단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선박은 범용함이네요, 이것도. 자, 그러면은 정확한 수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제 세인트 로렌스. 특제 세인트 로렌스. 자, 특세로 이것도 전투선이라고 나와있네요. 네, 글쎄 전투선인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스킬은 아직 뭐가 달리는지는 나와있지 않고 30, 30, 38 전투선이니까. 자, 강화는 최대 7강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포실은 104에, 창고는 416에, 선실은 130이네요 장갑치도 어떻게 달리는지 안 보이는데,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일단 하나 둘 셋, 도순 3개 달리고요. 그 다음에 특수장비 2개 달립니다. 장갑 3개에 측포 5개네요 증기선이라고 나와있는데 증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증기선이라고 나와있는데 증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증기선 특유의 석탄이 없습니다. 석탄을 필요하러 합니다.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증기선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조이에 잘못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에 나왔던 선박 신형 세인트 로렌스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세로 같은 경우에는 25, 20, 38에 강환 7강까지 가능하고 내구는 1218, 그리고 세로도 218에, 가로도 266에, 선의 13, 내파 14에 장갑 43이었는데 전체적인 수치로 보면은 내구가 여기가 더 높네요. 예. 스킬도 깔끔하게 이쁘게 달리는 배고. 자, 성능 자체로 따지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뭐냐, 이렇게 선박을 보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쓸만한 선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거보다 좋은 선박 많은데 그거 뭐 왜 쓸만한 선박이라고요? 그거 저도 안 쓰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난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개조롱 타고 다니고 개오겔 타고 다니고 극가 승계한 전투할 때는 어? 잘 만든 개오겔 타고 다니고 이동할 때는 경오겔 어? 가2짜리 타고 다니고 가3짜리 타고 다니고 경라모 가3짜리 타고 다니고 그러면 되지. 왜 그런 거 안 타세요? 없으니까 안 타는 거예요. 없는 사람한텐 충분히 좋은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좋은 선박은 물론 많지만 그렇다고 이 선박이 나쁜 선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선박은 많지만 이 선박이 나쁜 선박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선박이 있을 뿐이야.
솔직히 상롱스나 상대클이나 상클도 추억 보정 받아서 그렇지. 어? 추억 보정을 받아서 그렇지. 솔직히 저도 안 쓰는 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더 좋은 배가 있을 뿐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타강화의 가축실, 집중장전, 폭탄장치, 방어공격 기본적인 건 다 달리는 것 같네요. 내풍마스터라던가 장렬탄, 전투 스킬들 많이 달리네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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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기관이? 아니?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아니 기관이 형, 형이 거기서 왜 나와? 이거 급가 달리나? 검사는 원래 달리는 거 아닌가요? 쉿, 조용해요. 조용해. 쉿.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쉿, 조용해요. 증기기관? 오? 자, 일단 뭐. 기본 수치는 괜찮은 편이고, 솔직히 이동선 아니잖아요. 이거 전투선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전투선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전투선인 것 같은데, 신형 세인트 로렌스보다는 약간 성능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전투선으로서의 성능이. 이동용으로 쓰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예. 이동용이라고 해도, 맥스를 찍고 해도, 비벼지지가 않겠고, 창고용이라고 하고도 좀 애매하고, 그나마 쓸만한 게 전투용인데, 전투용도 신형 로렌스한테 밀릴 정도면은 전투용도 애매하고. 얘를 왜 100억에 팔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네. 얘가 왜 100억일까요? 나만 그런 생각하나? 특제? 아, 특수? 특제? 세인트? 로렌스? 일단 성능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지금 스킬이 뭐가 달리는지 몰라서 그렇지. 흠. 신형 세인트 로렌스랑 비교할때요? 적재 높은거 말고는 딱히 그거보다 우세한게 없는데요? 자, 어쨌든 잘 봤습니다. 예. 제 전열함을 돌려주세요. 나 뭐 이동속도 같은건 딱히 뭐 비교할 필요 없겠죠? 예. 제 전열함 돌려주세요. 내 전열함! 네, 기본 강화 5에 재강까지 하면 7입니다. 일단 감사 인사하고 꼬박. 네, 나쁘지는 않아요. 예, 기본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전투를 하시는데 이배를 처음 뽑았다 그러면은 상대 겔 타는 것보다 이거 타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좋다고도 말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나온 특제 세인트 로렌스였습니다. 딱히 그렇게 좋다고 하진 못할 것 같아요. 예. 애초에 강화도 5강밖에 안 됐는데 7강까지 제강 뚫어서 7강에서 만들면은 군랩 48짜리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할 순 없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